네, 오늘장 간판주 하나금융투자 삼성동금융센터 윤여민 FA팀장, 모스트인베스트 이청원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윤여민 팀장님의 오늘장 간판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. 어떤 종목인가요? 일단 에코프로비엠 좀 가지고 왔습니다. 네.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종목 중에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좀 어제부터 조금씩 좀 수급이 좀 살아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동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양극재를 지금 판매 라인업을 좀 구축을 하고 있고요. 또 이제 현재 해외에 좀 어떻게 보면 투자 계획까지 발표를 한 어떤 국내 유일의 지금 양극재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실제 고객사가 좀 큰 고객사가 두 개가 있죠. 삼성 SDI랑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내년 이제 올해부터죠. 올해 이후부터 지금 니켈 함량 88% 이상의 양극재를 지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지금 90% 이상의 양극재를 좀 양극재를 적용한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양산할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두 회사에서 봤을 때는 좀 동사가 상당히 좀 매력적인 회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일단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연간 생산 능력, 캐파를 지금 상당히 좀 늘리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특히 작년에 한 5만 9천 톤 정도를 좀 생산을 하다가요. 한 2024년 정도면 18만 톤까지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. 거의 뭐 3배까지 지금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캐파에서도 상당히 좀 큰 영향을 좀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마지막으로 이제 동사 같은 경우 이러한 모든 것이 실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특히 이제 올해 좀 매출액 같은 경우 좀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지금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는 뭐 이제 1조 4천억 정도 약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결국 이제 2차전지 섹터 상당히 좀 많이 눌렸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반등에 대한 부분들 이제 좀 신호가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이제 2차전지 관련주를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. 오늘 LG와 금락도 그렇고 전기차 배터리 3사는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는데 소재주들 위주로 좀 더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? 예, 일단 저는 좀 소재주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셀 3사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고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실적보다도 제가 볼 때는 좀 주가의 부담 때문에 계속 늘리고 있는 부분들 특히 이제 뭐 리포트가 좀 안 좋은 게 하나 나왔죠.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매도가 나왔는데 충분히 더 주가는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최근에 뭐 계속 뭐 가치주냐 성장주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네. 결국은 이제 저퍼주에 대한 부분으로 매수가 쏠리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좀 2차전지도 지금은 상태에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매력적인 어떤 퍼로 지금 밸류에이션이 지금 형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재 쪽으로도 한번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밸류에이션을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자, 이어서 이청원 차장님의 오늘장 간판주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종목은 K사인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. 핵심은 디지털 화폐죠. 그리고 약 3주 정도 전부터 시작을 해서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가격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네. 그 중심에 있는 게 지금 중국이에요. 중국이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결제를 모두 다 막아둔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CBDC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을 저는 본격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최근 며칠간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덕분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집니다. 그중에서도 K사인, 사문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과 보안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인증 시스템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데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 며칠 동안 정말 좋았어요. 네. 그중에서도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 K사인이 분명 가장 민감하게 움직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중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디지털 화폐를 특정 시를 대상으로 상용화시킨 국가입니다. 아직까지 기타 대한민국이 되든 미국이 되든 유럽의 각국이 디지털 화폐를 본격적으로 상용화시키지는 못했는데 중국이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상용화시키고 있는 이 디지털 화폐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우선적으로 높인다면 아마 해당 산업군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아마 중국이 이 디지털 화폐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부각을 시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. 물론 K사인과 같은 관련된 기업들, 한네트라든지 로지시스라든지 네. 단기적인 움직임은 나오고 이 테마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국면까지는 주가 상승이 조금은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. 하지만 실적이라고 하는 모멘텀이 아직까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급적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해당 종목을 조금 더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
네, 디지털 화폐 관련주 좀 단기적인 시선에서 접근해 보려는 의견까지 확인해 봤습니다. 자, 오늘 현재 장 마감 앞두고 있는데 오늘 영화 관련주들의 시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CJ CGV 현재 8% 가까운 강세로 장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. J콘텐트리가 4.7%, CJ E&M 같은 경우에도 4.2%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